안녕하세요. 전당 과제입니다. 오늘은 Century Arms에서 만든 AK-47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이거는 중고품인데요. 손님이 인터넷에 사서 오늘 택배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님이 서류를 작성하고 신원조회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중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게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 이제 접철식이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장이 89.5cm고요. 보통 AK-47과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구나. 여기 이제 모델 넘버거든요. 모델 넘버가 C39V2. 요게 이제 모델 넘버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뭐 AK-47과 비슷해요. 단지 다른 거는 이제 이게 접철식이라는 거. 여기 이제 전장이 어떻게 되냐면 89.5cm고요. 이제 요 부분 여기를 눌린 다음에 제끼면은 이게 제껴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전장이 얼마 되냐면 71cm밖에 안 돼요. 이렇게 짧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총열의 길은 똑같아요. 뭐 다른 거하고. 여기서 아마 약 한 40.5cm, 약 두 번이 채 안 돼요. 그리고 무게는 다른 것보다 조금 무거워요. 4.2kg. 조금 무거운 편이에요. 왜냐, 아마 이게 폴리머, 이거 플라스틱을 넣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보통 이제 신품이 얼마냐는 거 찾아보니까요. 신품이 한 1,100달러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중고인데도 상당히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손님이 한 630달러 주고 산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그, 택배비하고 또 판매세 이거 다 포함하면은 아마 한 700달러 가까이 치는 것 같아요. 중고인데도 상태가 좋거든요. 대신 또 오늘 이거는 이제 탄창은 안 가지고 왔더라고요. 탄창은 없어요. 이렇게 이런 식이고요. 또 이제 탄을 또 비교해 드릴게요. 요게 5.56 나토탄이고요. AR-15에 사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AK-47 지금 여기 AK-47에 사용되는 탄이고요. 7.62x39. 그 다음에 요거는 308. 이거는 M14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마신 나간트. 그러니까 이거 7.62x54R. 조금 탄이 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M은 게런디에 사용되는 거 30R6에요. 5.56, 7.62x39, 308, 7.62x54R. 30R6 요런 식이에요. 이게 보통 이제 탄창이 여기 30발짜리 이렇게 바나나 탄창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은 뭐 이거 없어서 제가 뭐 보여드리지도 못하겠어요. 그냥 AK-47이 있는데 요게 이제 접철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접철식은 보여드리질 않았거든요. 한 번도. 요렇게 적겨지고 요렇게 해서 힘이 좋은 사람 그냥 이렇게 쏘아도 될 것 같아요. 방아쇠 잡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AK-47은 이제 반탄력이 좀 있으니까 반동이 심하니까 아무래도 머리판을 열고 하는 게 낫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께 AK-47이 있어서 보여드렸어요. Century Arms C39V2 주코프라는 그 요게 모델 이름이 그런가 봐요. C39V2 주코프. 오케이,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엉성해지죠? 미안하고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